또 듣고 싶은 노래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. 김만숙이잖아요. 누구? 숨바꼭질. 옛날에 이제 막 듣고 싶네요. 숨바꼭질은 현이와 덕이의 노래인데. 아, 근데 아니 김만숙. 근데 그 아세요? 현이와 덕이에서 아니었죠. 그 아세요? 김만숙 씨 노래는 그 노래가 아니고 머릿속에서 지금 술 드시다가 헷갈렸어. 네, 그게 그건가? 우리 숨바꼭질 할까요? 그게 현이와 덕이에요? 네, 현이와 덕이. 근데 오케이. 근데 그 바로 수긍해 우리. 근데 그 그러기 전에 이번 할게요. 네. 아야, 풀으세요. 야, 얘기하지 말라 그랬잖아. 네. 네. 아니 하셔도 돼요. 무슨 얘기? 네. 아니 선배는 되고 네. 나는 안 되는 거예요? 아, 그게 그게 주거래 고객의 혜택이지. 주거래고 VIP 고객의 혜택이 있어야지. 안 할게요. 아, 근데 아픈 상처에서 안 할게요. 아, 아픈 상처에서서. 네네. 네. 지금 그 뭐라 그러죠? 굉장히 그 돌아가신 게 아까운 두 가수죠. 현이와 덕이. 그러니까요. 저도 어렸을 때 여자가 죽은 거 아니야? 아니 둘 다, 둘 다. 네네. 그래서 두 분 다 저도 어렸을 때 장덕 씨 되게 좋아했었거든요. 장덕이 자살한 건데. 아, 감기가 워낙 심해가지고 코맹맹이 소리 나네. 이 노래 너무 오랜만에 전해드려서 저도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저도 20대 때 그 장덕 씨 노래 되게 좋아하고 많이 부르고 했었는데 너나 한... 좋아해 나나 좋아해. 그러니까 숨바꼭질 이 곡은 남이 아니야. 맞아요? 숨바꼭질 이 곡은 처음 불러보는 것 같아요. 같이 불러주셔야 될 것 같아요. 네, 네 우리 그 성형이 네 학교 선배가 할 거예요. 계속 삐지고 계신 거 아니시죠? 아니 이형 말씀드리니까 이형 송형 말고 이형. 아 선생님. 아 문형. 난 왜 건드려 또. 아 문형. 그, 아니 이형이 삐진다고 네. 그러잖아. 그래도 삐지셔도 어쩔 수 없는 게 제가 여기 오픈하기 5년 반 그때는 정말 자신감 없이 내가 무슨 정년을 내 해야 될 일을 찾기도 해야 됐었고 회사를 60, 70까지 다닐 생각을 하고 있었던 저한테는 여기 가게 오픈할 때 되게 많은 용기가 필요했었는데 그때 하여튼 두 분이 독서를 해주셨던 칭찬을 해주셨던 저한테는 소중한 고객이셨어요. 지금까지 숨바꼭질 가겠습니다. 그렇다고 어떻게 대놓고 그래. 대놓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네. 숨바꼭질 같이 하세요. 하나 둘 셋 넷 빠빠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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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둘이 숨바꼭질할까요
감사합니다.